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9월 28일이죠.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불금을 달리시는가 봅니다. 그죠? 자, 방송하는데 7분 계십니다. 또 실망이에요. 자, 일단은 종목 상담부터 한번 해볼게요. 종목 상담 정지연님이 NG캠 생명 올려주셨어요. 94,000원 매수, 8만원 매수, 11만원 3을 매도 후에 추가 매수 다시 4월 정도에.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스민님 채팅방 오신 거 환영하고요. 짧은 소개, 간단한 소개 채팅방에 남겨주시고, 나이, 성명, 사는 곳, 직업, 전공 등등등 본인의 긴 소개는 메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금 금액까지. 그렇게 해야만 더 좀 확실한 케어가 될 수 있어요. 신상 들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프로필 같은 거는 위에 조금 전에 보니까 안내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NG캠 생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틀렸다. 94,000원에 저번에 한번 이거 했던 것 같은데, 그죠? 4월쯤에 매수하셨다. 4월쯤 매수했으면 조금 점수 깎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길 다 그대로 패스했다면 잘한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전에 사서 끊어 먹고 까진 좋았는데, 여기서도 그럼 끊어야죠.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죠? 4월 정도로 했으니까 여기 근처입니다. 그러면 추세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깨지는 음봉인데 샀다는 건 별로 매수 포인트 좋지 않고요. 그럼 좋다. 여기 앞에까지 있었으니까 또 한번 수익 났던 종목이니까 들어갔다 칩시다. 깨지면 손절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끝까지 들고 갔다는 거는 좋은 점수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현재 결론적으로는 올라갔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추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저점이고 이렇게 딱 추세선 끌 수 있어요. 여기도 저점이거든요.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더 짧게는 여기도 끌 수 있고요. 이렇게. 자,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여기 위에 이제 받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별로 지금 현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워버리고. 자,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거, 이것은 이제 좋아 보여요. 일단 길게 놓고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차트가 짧으면 좀 잘 안 보일 테니까. 그래서 94,000원에 들고 잘 가셨다. 그러면 여기 정도 깨질 때는 목표치가 충분히 나왔거든요. 이렇게 대략 봐도 목표치 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음봉 떨어지면 좀 챙겼다가 다시 매수하기는 좀 부담돼요. 사실 여기까지 간 것은 비중을 일부 축소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들고 가는 물량 정도는 들고 가도 됐으나, 만약에 100% 들고 갔다면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내일이라도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오면, 114,000원 깨고 내려오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여기를 계속 추가적으로 돌파한다면 홀딩, 그죠? 고점 부위에서 지금 고점 부위에서 막 올라가도 밀리고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만약에 추가 상승하면 홀딩, 밑으로 20일 터치하면서 막 깬다, 그럼 차익 실현하십시오. 차익 실현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적당히 조정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하셔도 하셔라. 이해되셨다? 1번 눌러보십시오.
셀트리온 3분기 매출 이런 건 전 잘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지금 방송 듣는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매출 내지는 그 회사 제품도 정확하게 몰라요. 허주마 뭐 이 정도만 알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딴 애는 맞아요. 투자를 한다면서 그것도 모르면 되냐? 맞아요. 하지만 임상실험이 몇 차가 통과했고 어디가 승인이 됐고 어디로 수출하면 몇 천억 몇 조라고 들었어요. 4조인가? 유럽 쪽에 들었어요. 뉴스를 봤어요. 굳이 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흘려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암만 매출이 좋고 암만 성장성이 있고 암만 좋아도 그것이 주가에서 제대로 반영 안 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난 상황이 있다 한들 그것은 위로 돌파해야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밑으로 쳐져버리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 분석은 아주 진작 기본적으로만 하고요. 기술적 분석, 주가의 흐름에 대한 것에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최대한 집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의 장점이다 싶으신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하시면 되겠죠. 자, 셀트리온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31만원대 강한 저항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 여기가 강한 저항이거든요. 여기가. 여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비교적 바람직한 방법으로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이 부분만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인 것부터 며칠이 올랐습니까? 날짜 계산해 볼게요. 동기간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7일이고요. 여기가 완전 고점이니까 하면 8일이에요. 8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7일, 8일이 올랐으면 4일 정도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제 조정 얼추 마무리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처지지 않고 4일, 5일 정도 안에 해결되면 되는 거거든요. 8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날짜는 얼추 매치되는데 조정 폭이 아직까지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양봉 쓰고 빡 올라가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하루 정도 더 밀려도 적당히 여기 인근에만 멈추면 별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럼 양봉 여기 이평선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루 정도 더 약간 조정받고 그 다음날 양봉 딱 쓰면 들어가면 돼요. 그러한 기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날짜도 매치하고 이게 시간 가격 조정 and 시간 조정이지 않습니까? 주식은 올라가게 되면 상승하게 되면 무조건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잘 하면서 왜 종목에는 적용 안 하나 말이죠. 조정권역입니다. 여기 하루 조정받는다 했는데 그 다음날 별로 안 빠졌다고 님 안 빠지는데요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조정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조정권인 31만에서 적당히 끊어내고 밑에서 적당히 받아내면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냐 이렇게 하면 그분은 안 되시고요. 제 방송도 돌려보시고 좀 이따가 말로만 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수익이 난다 안 난다가 아니라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매수권역에서 어떻게 매수를 하고 매도권역에서 어떻게 매도하는지 보여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 나는 거 관계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찾았어요. 31만원대 적당히 밀린 거 보고 끊어내고 그냥 있었으면 지금 얼마를 안 토해냈습니까? 13,000원 안 토해낸 거예요. 13,000원. 30만원에 13,000원 같으면 작습니까? 거의 4%인데. 그죠? 그렇게 하지 마셔라.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향후 대응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7일 정도 올랐어요. 그럼 3, 4일 정도 이상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 조정 받을 때는 어떻게 조정 받으면 좋으냐? 그것도 또 매치시켜 드리죠. 그것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여기에 저점을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나아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상승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현재는.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피보나치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피보나치. 근데 피보나치 적용하려면
여기 저점에서 여기 고점을 그러니까 24만 5천원에서 31만 사이가 갭이 6만 5천 정도 되죠. 그러면 38.2%, 50%, 61.8%에서 숫업을 하는데 그 권역에서 어느 권역에서 숫업하는 것이 좋느냐를 말씀드리면 382 지점에서 숫업하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목표치만큼 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50%까지는 용인할 만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만 지키면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 돌파, 이큰 흐름에서 돌파했을 때. 그럼 382까지도 조정받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좋다고 하는 판국에 꼭대기에 사람 밀리는데 들고 있으면 되겠냐 이겁니다. 밀릴 수 있다니까요. 20일까지. 이격이 크지 않습니까? 주가는 산책 나온 할아버지와 강아지와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탈란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누군지. 유명한 사람이 그랬어요. 주가가 쭉 할아버지는 천천히 산책 나왔기 때문에 쭉 가는데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강아지예요. 혼자 신나가지고 막 쫓아가다가 보니까 할배가 없잖아요. 할배? 돌아오는 겁니다. 주인하고 만나러. 그러다 또 만났으면 안심 되니까 또 신나게 가고. 그게 주가의 이런 흐름들이 갔다가 조정받고 갔다가 상승했다 조정받고 하는 모습이 산책 나온 할아버지와 강아지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맨날 쭉쭉 가기만 하겠습니까? 그런 주식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세상에도 없어요. 그런 주식은. 비교적 다이렉트로 세게 갈 수는 있어도 가면 조정 구간이 꼭 나와요. 왜냐하면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그 이전에 높은 데서 신고가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신고가가 잘 가는 겁니다. 저항이 없다는 거거든. 저항. 차익 실현 매물만 적당히 넣을 뿐이지 저 앞에서 물려가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잘 가는 겁니다. 신고가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물며 앞에 저항도 이렇게 있는데 그죠? 하면 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뿐입니까? 짧게? 길게? 여기도 있어요. 여기 한참 있어요. 한참. 그렇게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주가가 반등 시도했고 안 밀렸으니 여기를 기준한 게뭐 적당한 것 같네요. 그러면 21선까지 밀려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31만 건에서 잘 매도를 적당히 했다면 21 이평선 올라오는 여기 정도 28만 한 6천 7천 건까지는 기다렸다가 다시 오면 거기서 매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셀트리온의 전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수 단가 얼마세요? 한번 남겨보십시오. 매수 단가 셀트리온 남겨주시고 코오롱 티슈진 해드립니다. 해드리니까 그거 남겨보십시오. 단가하고 언제 샀는지 여러분들께 다 도움 드리고자 하는 방송이지 제 잘난 척 하고자 하는 방송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오롱 티슈진은 47,300원. 그리고 셀트리온은요, 얼마에 갖고 계세요? 남겨보십시오. 근데 피곤해요. 세수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정신이 잘안 돌아옵니다. 어떡하면 좋죠? 코오롱 티슈진 지난 3월에 매수했다. 셀트리온은 30만 4천원. 30만 4천원이면 31만 원 정도 플러스였지 않습니까? 초지면 던져야죠. 닥터K 방송 안 들어보셨습니까? 아침에도 그랬어요. 30만 깨지면 던지라 그랬어요. 다 들어보셨을걸요? 희귀 깨시면 던지는 게 눈에 뻔히 나오는 정석적인 건데 안 던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다 두들 맞는다고요? No! No! No입니다. No. 이거 깨지는 순간 이평선 다 무너졌고 추세 무너졌고 어저께 던져야 돼. 어저께 던지라고 저 이야기도 했어요. 어저께 여기 깨지면 던지라고 이야기했어. 그죠? 올라가다 밀리고 올라가다 밀리면 여기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 돼요. 주식을 조금이라도 할줄 알면 그게 눈에 보입니다. 우리 영란님 같으면 보일걸? 끝내주거든요. 제가 선수는 희한하게 잘 골라요. 고른다는 표현이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좀 괜찮은 느낌이라서 오시라 했더니 끝냈습니다. 7년차에 7년차 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지금 밑으로 도쳐져도 누가 뭐라 할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여기까지 쳐줘도 아무도 뭐라 해요. 땡큐 하면서 삽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님은 물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적당히 팔아먹은 주식 좀 하는 애들은 땡큐 하면서 딱 산다고요. 그러면 님은 고생 신나게 하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조금 올라가면 밑에 산 선수급은 땡큐 하면서 팔고 나오겠지만 본인은 본전 안 돼가 또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매매 왜 하십니까? 거짓말일 것 같아요? 여참에 던져요. 여참 던진다고 더 쳐지면 아이고 야 싶어가지고 그러면 올라간다고요.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게 바로 그 엇박자입니다.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거 매수매도 타이밍을 모르면 그 엇박을 타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35만원이 금방 간다고요? 35만원 갈 때 갈 값에 빠지면 35만원 간다고 희망 가지는 거 좋았다 그거예요. 32만원 때도 장 있어요. 35만원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장대 있다고. 여기도 여기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 앞에 여기도 있다고. 여기 31만원과 2만원 장대예요. 제법 강력해요. 제법 한 번에 35만원 안 가요. 못 가요 한 번에. 마이 프렌드 상혁, your report is very good. Thank you. 아, 영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해외 선물로 다음에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꿈이 있으니까 반드시 할 겁니다. 웃기고 있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할 겁니다.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하면 돼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30만원 언제 샀는데 30만원에 30만 4천원 언제 사셨어요? 그것부터 남겨보십시오. 3월에요? 3월에 샀다면 별로 잘한 것도 아니고요. 왜? 이렇게 세게 갔다가 이렇게 대박 밀리는데 산다고요? 잘못했고요. 일단 잘못했고요. 이거 처지는데 다 들고 있었다고요? 매우 잘못했습니다. 매우 잘못했어요. 절대 좀 심한 이야기 할까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주식 절대 성공 못해요.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데 다 들고 있는다고요? 30% 가까이 빠졌는데 30%는 좀 아니겠다. 23만원이니까 7만원 빠졌으면 20몇% 빠졌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있는다고요? 망해요 다음에. 그나마 셀트리온이니까 안 망했겠지만 속된 편 쓸게. 개 잡주 들어가면 망해요. 네이처셀 이런 거 들어가면 이런 데서 들어가가지고 안 끊고 있으면 개 망해요. 그냥 명심하십시오. 명심. 명심하십시오. 이런 거 다 개무시하면 망해요 나중에. 그래서 더더욱 그럼 그렇지 그 고생을 하다가 이제 조금 플러스 나오면 적당히 챙겨야 되는데 사람이 또 안 그렇거든요. 이야 이때까지 그렇게 고생시키고 이제 가겠지. 갈 수는 있는데 아마 갈 수도 있겠지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31만원을 뛰어넘고 32만원을 뛰어넘어야 35만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급선무 31만원을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를 체크하셔라. 그리고 조정은 가능한 한 지금 정도 수준으로 스무스하게 조정 받아라. 그리고 이평선 딱 올라왔을 때 지지될 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딱 세워야 추세 유지되지. 아니면 좀 또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여기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방 오르고 난 다음에 우와 올라가나 싶은데 푹 빠지잖아요. 이렇게 알 수 없어요. 주가는 안심하면 안 돼요. 장밋빛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시나리오를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써야 돼요. 첫 번째, 내일이라도 강하게 장대 양봉 세우면서 위로 31만 띄우고 가면 32만까지 노려본다.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적당히 빠지면서 29만원대 안 깨면서 적당히 여기 선에서 횡보한다. 그것도 굿 홀딩. 세 번째, 제법 크게 음봉을 떨어지면서
20일 인근을 크게 위협한다. 와, 위험 관리해야 된다. 딱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세 가지를 딱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느 케이스에 맞아떨어지는지 보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셀트리온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략. 잠깐만요. 자, 그리고 코롱티슈진. 자, 포트폴리오도 잘못됐어요. 딴 것도 뭐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거 아닙니까? 바이오 아닙니까? 그죠? 코롱티슈진. 바이오에 너무 국한되면 안 돼요. 어디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코롱티슈진은 47,300원에. 자, 이것도 3월쯤에 갖고 있었다. 매우 혼이 나야 돼요. 매우. 밑으로 박살이 나는데 들고 있는다고요? 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님한테 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소액으로 예를 들어서 1,200만 들어가가지고 밑에 박살이 나가지고 끝장이 나야 여러분, 님이 정신 차리고, 야, 주식 추세 안 좋을 때 들어가면 안 되고 하락 추세를 꺾이는데 들어갔고 밑으로 처지면 전저점이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안 던져가지고 망했구나. 100만 원이 50만 됐네. 아니, 100만 30만 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돼야 님이 돈을 안 잃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님이 돈 잃을 확률이 억수로 높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주식 안 파니까 원래대로 오네. 다음에 빠져도 안 던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막 1억 2억이 들어가 있을 때 그래 버리고 시장은 하락 추세로 돌아서서 어떤 시장 잠깐만요. 꼭 보여드려야 돼. 이건 진짜 중요해요. 종목 하나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이런 하락장 두드려 맞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식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 안 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진짜 안 돼요. 이거 여기서 하는 거 잘못됐어요. 뭐 때문에 잘못됐냐? 주식은 우상향할 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상장인 것 같네요. 그죠? 더 이상 이게 안 되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단기 박스권 가까워요. 그죠? 그러면서 이평선이 처지기 시작하죠. 여기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여기 무슨 시그널? 이 산지점 무슨 시그널?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저항을 두드려 맞는 저항권인데 이걸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려주는 이평선 돌려내는 우상향에서 매수를 해야지. 여기 헤딩하고 빠지는 초입에 사면 박살나요. 박살나. 이해되십니까? 운 좋게 다시 돌아왔어. 운 좋게. 진짜 운 좋은 거예요. 이런 데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언제 해야 된다? 이런 데서 하셔야 된다고요. 지나가서가 아니라 닥터K 방송 계속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모든 이평선 돌려내는 하락 추세 돌려내는 이런 시점 여기 맞죠? 고점 이렇게 추세선 끊는 겁니다. 다음엔 또 이렇게 또 끌 수 있어요. 3개 정도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여기 특별한 저점 돌파하는데 잘 없잖아. 여기도 끌 수 있겠는데 요거보다는 여기가 더 의미가 있겠네요. 이제 요런 식으로 요건 별로 의미 없어요. 추세선 끊기 시작하고 한도 끝도 없는데 요렇게 3개를 돌파하면 아, 상승 추세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행이에요. 비교적 다행이고,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항권대가 크게 보이고, 이렇게 지지권이 보여요. 자, 하나를 말씀드려도 똑부러지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놔도, 아,
진짜 중요한 라인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가 지지권이에요. 빠졌는데 잽싸게 들어올리니까 이 지지의 역할을 한 거 맞습니다. 여기 인근 밑으로 더 처지지도 않고 지지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이게 깨집니다. 깨지면 뭐로 바뀐다?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어요. 가면 여기 가면 계속 못 넘어요. 그런데 그 지지와 저항은 이탈이나 돌파를 하면 역할이 바뀌거든요. 저항을 돌파하고 나니까 여기 가니까 딱 지지하지 않습니까? 희한해요. 희한하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잘하는 사람은 여기에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눌림목 주고 다시 가는 이런 부근에서 살 수 있는데, 여기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나간 건 다 이제 차치하고요. 자, 여기 47,400원 본인이 산 가격대 인근 안 밀려야 돼요. 그죠? 그것을 안 밀리고 20일 잘 지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밀려버리면 차익 실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20일까지 밀려버리면, 다시 반등 나오면 좋겠어. 만약에 밀려버리면, 20일도 깨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43,800원은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47,400원 안 깨고 양봉 시연하면 위에 53,000원까지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잘 대응하십시오. 지금 바이오즈 막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잘 대응하셔야 돼요. 여기 인근에서 흔들린 거 보세요. 그죠? 다행히 조금 끌어당기고 끝냈는데, 여기 깨지는 순간 문제는 좀 있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잘 대응하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시고 52,000 정도 가면 적당히 끊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 53,000원 강하게 돌파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알아서 참고를 하십시오. 비번이 안 된다고요? 제가 다시 보낼게요. 안 그래도 왜 안 오는가 생각했어요. 저 보냈는데. 메일이 오긴 왔어요. 메일이 왔다. 남겨보십시오. 한 분은 왔어요. 들어왔어요. 지금. 네, 위에 올라가면 적당하니 다 끊을 필요 없고, 절반 던지고 더 밀리면 또 던지고. 메일 왔는데 왜 안 들어와지죠? 다시 보낼게요. 그러면 지금 보냅니다. 지금 보낼 테니까 들어왔으면 들어왔다 남겨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께 제가 도움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비밀번호만 보냈습니다. 9분 메일로 왔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제 메일로 보낸 건데? 지금 메일 왔어요? 지금 보냈는데요? 남겨주세요. 안되면 다시 보낼게요. 한 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다시 할게요. 네. 4333 네이버든가 맞죠? 보냅니다. 다시 지금 바로 보냅니다. 피곤해요. 잠이 와서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가 그리 힘드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힘들어요. 낮에 초집중이에요. 작게는 50분, 많게는 몇백 분이 방송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잘못해버리면 여러분들께 피해갈 수 있잖아요. 물론 제 책임은 없습니다만 도의적 책임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따 대고 헛소리 삑삑한 애들 그만하고요. 자, 메일 왔으면 왔다 해가지고 간단하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들어와서 인사 남기시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남겨주시고 짧은 소개 남겨주시고 긴 소개 직업, 나이, 성명, 사는 곳, 투자금 규모, 전공 이런 거좀 남겨주세요. 제 메일에다가. 그래야 같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다른 분들 또 한번 볼게요. 메일 왔습니까? 왔으면 1번. 종목 지금 두 종목 이야기했는데 한 30분 지나왔어. 셀트리움까지 하면 세 종목인데, 그죠? 그만큼 하나를 말씀드려도 좀 엑기스 있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내가 스스로 해도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 알수 있도록. 리딩 안 해요. 무료 방송만 합니다. 돈 달라 소리 안 해요. 채팅방 와서 무료로 오라 오라 하니까 돈 달라 할것 같습니까?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안 해요.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돈 주겠다고 계좌 알려달라 해도 됐다 그럽니다, 제가. 왜? 길게 더큰 목표로 더큰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의도입니다.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내네눈 닦. 제가 눈물 열나게 많이 흘려봤기 때문에 힘들어하실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따라다니고 싶으면 열심히 방송 들어오십시오. 공부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채팅방 초대합니다. 공부 어떻게 했는지 주식 기초 강의 들어와가지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시면 되고요. 방송 안내 녹화 방송에 들어갈 거니까 그거 보시고 방송 시간 참고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저처럼 방송 많이 하는 사람도 없을걸요? 퀄리티 있어요. 저희 방 회계 전문가도 있고요, 세무 노무 전문가도 있고요. 여기 있어요. 마이 프렌드라고 있는데 S전자 다녀요. 그리고 장난 아닙니다, 안에. 그래서 정말 시너지 됩니다. 여러 가지 직종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자신만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하루 종일 뉴스 보고 벌다 보지. 그죠? 아침에 자자자자자 올라옵니다. 자기 관심 분야, 내지는 자기가 전공 분야. 그러면 시간이 효율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닥터K는 차트 분석, 해외 시장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큰 흐름 잡아 나가면 나머지는 자기의 전기전자 같으면 전기전자 관련 출골로 와요. 제가 삼성전자 분석 좀 해달라 했습니다. 레포트가 올라오는데요. 이야, 좋습니다. 우리가 그 회사 다니는 전문가,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전문 그 담당이 아니면 모를 부분 이런 거, 그러니까 기밀을 누수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일목요연하게 탁 노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시너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하고 싶으시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핫주님은 혹시 메일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으면 빨리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래 빨리 딜을 정리를 하죠. 웃기죠? 채팅방이 다른 사람 막 그냥 들어오라고 싹 난리잖아요. 엮어보려고. 저는 안 그래요. 채팅방 열심히 하신 분만 딱 골라요, 제가. 고객까지 고른다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가족이 되면서 같이 힘차게 저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열심히 지금도 불금인데 친구들하고 수다 안 떨고 술안 마시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 높은 곳에 같이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에 새기고 있습니다. 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할수 있어요.
아, 나 웃겨. 땅이 왔어? 요. 댓글은 왜 씹었어요? 그러나 땅이 다리 안 아픈지 이러고 남겼는데 씹어버리대요. 삐짐삐짐. 다리 괜찮아요? 힘들어요, 지금.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도 힘들고, 힘들어요, 지금. 안 괜찮다며. 병원 입원해야 된다면서요. 그 뒤에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할게요. MRI, 잘못하면 잡히가는 이야기들이니까 하면 안 돼, 제가. 아니, 참, 그죠? 입원했다, 아휴. 빨리 완쾌하길 빕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더 없으세요? 없으면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자,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더 매매 잘할 수 있는가를 죽어 있는 차트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차트를 보면서 모의 투자를 할 겁니다. 모의 투자 하기 전에 그럼 잠깐, 해외 시장 잠깐 체크할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 마이너스 0.65% 아니죠. 마이너스 0.2% 하락했습니다. 추가 하락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소폭 135개약 매도, 그리고 콜옵션 15% 가지고 풋옵션 15% 상승합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서슬 옵션 만기일 영향권에 들어가요. 긴장하셔야 돼요, 이제. 자, 아직 개장 전인 다우존스 선물이 마이너스 0.32 추가 하락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이너스 0.35 추가 하락 예고하고 있으니까 같이 지금 야간장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아, 피곤하니까 발음이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이것이 크루드 오일인데, 크루드 오일로 분봉 매매 같이 연습하면서 어떤 매수 매도 포인트에서 매매하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시간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아침 1시간 진짜 중요합니다. 하루의 큰 흐름을 먼저 잡아갈 때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장중에 오후 1시에 한번 체크하고요. 오후 4시에 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 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체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 9시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합니다. 일요일 날 11시에 또 해요. 그런데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퀄리티 없느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테고요. 자, 구독 안 하시고 지금 보고 계신다. 구독 반드시 누르시고요. 닥터K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SNS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닥터K 힘내요. 사랑을 표시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죠?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보실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는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